2주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단하게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정리해 보면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지만 머릿속에 산발적으로 그 뜻들에 대한 지식들이 막 분산되어져 있어서 잘 정리되어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주와 세상 만물과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줘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또말 그대로 이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지창조, 이 세상 역사의 움직임들, 그리고 우주 만물의 운행과 관련된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 그래도 우리가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 모든 사람의 삶의 원리로 주어진 진리,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 이것이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죠.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죠. 각 개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바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진학, 취업, 결혼,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인간 관계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발부둥치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과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완전하게 주어져 있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문제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인데, 이를 잘 분별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바람들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가 그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을지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제가 제안하면서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라는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방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한 이세 가지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의 생각들, 그렇지만 잘 정리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지금 시원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성경적인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한번 쭉 살펴보자는 것이죠. 네. 2주 전에 말씀에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나누며 성경에서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만 살펴봐도 6장의 노아의 이야기에서, 또 12장의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그리고 26장의 이삭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들,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개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 참 많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을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로 보내십니다. 9장에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10장에서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번갈아 나타나셔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의 장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리고 16장에 가보면 바울이 특정한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100% 하나님 뜻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각 개인을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에 따르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도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 얘기 드렸죠. 오늘 그 말씀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쫓아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또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지금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기도하고 있는 내용 9절에 나타나죠. 10절, 11절, 12절 지금 쭉 읽어보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9절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뜻을 가지고 계셔. 니네들이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32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신대요. 사람들은 시편 32편 8절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네가 깨달아야 돼. 파악해야 돼. 뭔지. 여러분 이걸 지금 전제로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서 어떻게 움직여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가야 정상적으로 생각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있어 라고 말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고 가장 많이 근거 구절로 제시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에 대한 말씀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에 대한 말씀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우리 목사님 진짜 이상하네 이렇게 될 수 있죠. 우리의 착각인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 구절들 방금 살펴봤죠.
근데 이 성경 구절들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뜻은 일반적인 삶의 원리라 그랬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삶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일반적인 삶의 원리에 따라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앞에 살펴봤던 그 말씀들을 어떻게 오해한다고요?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들, 우리가 다섯 구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다섯 구절의 말씀을 다시 원문으로 살펴봤을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살펴봤죠. 제일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내 길은 우리 각자 개인적인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내 길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너에게만 얘기해 줄게, 너에게만 알려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보편적인 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삶의 방식들이 있죠. 그 삶의 방식들에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온전히 의지해서 그렇게 살면 너의 인생의 길을 내가 그렇게 인도해 줄게.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원문으로 살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은 앞뒤 문맥을 같이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앞뒤 문맥을 같이 쭉 읽어보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글 성경을 읽어봐도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1장 9절이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중보기도에 첫 번째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을 니네들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뒤에 읽어보면 10절, 11절, 12절 계속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바울의 기도 제목들이 쭉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을 다 읽어보면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성도라면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보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바울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은 그런 것이라고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아, 이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보편적인 성도들에게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 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시편 32편 8절 말씀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이 말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인데 다윗이 한 말을 사람들이 그냥 요 한 절만 딱 따서 봐라,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단다,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는 구절로 취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회개할 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소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에게 똑바로 가르쳐 알려주겠습니다 라는 소원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 소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죠.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 지은 시가 시편 32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 말씀에서 다윗이 하는 이 이야기는 51편에서 제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허덕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똑바로 알려주고 똑바로 가르쳐주고 그들을 지도해 주겠다고 제가 하나님께 소원했었는데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제가 진짜 이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시편 32편 8절 말씀이에요. 내가 다윗이 내가 너의 갈 길을 너는 누굽니까? 죄인 죄 가운데서 허덕거리고 있는 그 사람 아직도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너의 갈 길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네가 잘못하면 내가 혼내주고 야단치고 해서 너가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너를 가르쳐 줄게. 이 이야기는 다윗이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 2절 말씀에 이어지는 뒷부분의 말씀들을 다 읽어보면 그 뒷부분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모든 성도라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의 원리에 대해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지금 쭉 뒤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라는 말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네가 보편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해 드렸던 건 분명하게 딱 결론이 나는 말씀들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근거 구절로 제일 약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원문으로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따져 들어가 보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제일 근거가 충분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에베소서 2장 10절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의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의 대표적인 게 창조 이런 걸 그랬죠. 그리고 역사 움직임 뭐 이런 거라 했는데 창조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대표적인 뜻이고 그 다음에 또 구원과 관련된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 그러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창조와 구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가는 하나의 도구로 우리가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행해 가는 거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뜻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하나님의 주권적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학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들을 이루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학자들이 보수주의적인 학자들 중에 많다는 것이죠.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외에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말씀 대부분은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들은 시편 32편 8절 말씀처럼 본래의 메시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 말씀 한 절만 딱 따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봐라, 하나님이 개인적인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 라고 주장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의 착각인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보여주는 신뢰들이 있었죠. 그 신뢰들은 모두 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하나님의 현현만으로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특별한 상황에만 주어진다면 맞습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또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해줘야지. 그리고 특별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선택해야 되는 모든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개인적인 뜻을 분명하게 밝혀서 말씀해 주셔야지, 이렇게 이야기가 풀어져야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례로 창세기만을 살펴봐도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6장 13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 지어라. 그게 6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7장 1절에 가면 방주가 다 완성됐어요. 7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족들 다 이끌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9장에 넘어가면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9장 8절 홍수 심판이 끝났어요. 세상이 완전 엉망진창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노아 가족들만 딱 살아남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참담함의 극치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일어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9장 8절에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건 이 세 번이 전부 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때가 노아 나이가 대략 520세에서 530세쯤 될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950세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950세에 노아가 죽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20살, 대략 530살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950년에 노아가 950살을 살고 노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430년, 대략 400년 이상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난 다음에 400년 이상 살은 거죠. 그런데 그 400년 이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건 몇 번? 성경에 나타나는 건 세 번. 그것도 굉장히 특별한 상황에서만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노아뿐이었습니까? 노아 말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물론 모두 다 타락한 사람들, 죄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말고는 따로 말씀해 줄 만한 인물이 없었어.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말씀에 등장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 노아 말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만한 사람이 없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400년이 넘어가는 동안에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 딱 세 번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속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게 그러면 맞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75세에 부름받고 난 다음에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100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75세 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75세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10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100년 동안 살 때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나. 여러분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제가 찾은 건 9번이 전부였어요. 9번이 나타났어요. 9번이 나타났는데 정확하게 9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맞습니다, 9번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번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9번 모두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들은 모두 다 초자연적인 기적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맞나? 여러분 이런 의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죠. 노아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나는 이삭, 야곱, 요셉, 신약에 등장했던 바울과 빌립과 고넬료와 베드로와 이 모든 사람들의 예들을 다 살펴보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제한적인 부분에 모두 다 해당하고 있어요. 특별한 상황, 특별한 사람, 기적적인 방법.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가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이 빌립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빌립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빌립에게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도들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이 고루고루 등장해야 아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존재하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나타나면서 특정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보편적인 부분에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주어져야 하고, 그리고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도 우리가 늘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야 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전제에 깔고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상황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크고 작은 문제 상관없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체적인 신뢰들 하나하나 다 뜯어서 살펴봐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현실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먹을까요? 누굴 만날까요? 어디를 갈까요? 어떤 옷을 입을까요? 다 물어보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할 때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그 내적인 음성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참 많이 나가서 얘기할 때는 저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한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얘기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데? 내 마음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가 충돌하면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다양한 반론들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답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을 때 여러분 그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 탁 주어질 때가 있던가요? 객관적인 거. 심지어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학업과 관련된 문제들, 청소년들이 학업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거 있죠? 네. 우리 지아, 지안이 네. 공부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제가 그런 것들은 아빠는 기도 안 한다. 그냥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시험 칠 때 공부한 거 그냥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 쳐라. 그리고 성적은 네가 한 만큼 받는 거다.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공부 잘하고 싶거든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여러분, 대학 진학할 때 아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진로를 선택할 때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특히 요즘 같은 시절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는다는 게 진짜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젊은이들에게는 결혼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것도 진짜 심각한 선택의 문제라고요. 결혼을 해야 된다고 결정했으면 그러면 배우자와 관련된 사람들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어떻게 찾아야 되지? 직장의 문제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나의 신앙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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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도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종합해보면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찾기를 바라고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그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은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정리했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과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죠.
여러분,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정말 엄청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적인 뜻에,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은 테두리입니다. 테두리,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범위를 딱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 범위 안에서 살아갈 때 이 범위 안에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많은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뭐든지 선택하고 결정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선택과 그 결정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테두리 안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할게요.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자유의지를 너한테 줬잖아. 그리고 기준도 있잖아. 테두리 있잖아. 테두리. 야, 여기 안에서는 너 마음대로 결정해도 돼. 너가 이 안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그거 모두 다 내가 기뻐해. 내가 즐거워해. 내가 축복할 거야. 내가 은혜 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테두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담대함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그 테두리를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이것만 말씀을 통해서 유심히 잘 살펴보고 있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읽었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가 왜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맥락에서 똑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테두리 안에 있으면, 도덕적인 뜻, 그 테두리 안에 있으면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는 것 중에도 진짜 좋은 결정이 있고 그리고 최선이 아닌 결정이 있겠죠.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정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테두리 안에 있으면. 근데 그 결정들 중에서 항상 최선의 결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를 구해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측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테두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결정들, 선택 사항들 중에 내 마음이 제일 끌리는 곳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선택함에 있어서 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서에서도 지혜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고,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지혜를 강조하고 있고, 여러분, 외경에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서에서도 지혜를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이 지혜 자체의 포커스를 두고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또 깊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쭉 설명해 드린 거 이해가 됐죠? 근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왜 성도들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토록 집착하면서
계속 강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 첫 번째,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집착하고 꼬치꼬치 하나님께 캐묻습니까? 유학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한테 물으러 왔던 학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학 가는 거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런 일입니까? 잘못된 일인가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가정 형편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유학 결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걸 물으러 왔어요. 제가 그 학생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네가 결정하면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굳이 물어보지 마라. 네 공부 진짜 하고 싶나? 그리고 그 학생의 가정은 충분히 유학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가정이었어요. 네가 결정해서 가면 된다. 그냥 못하겠거든 가지 말고. 여러분 그 학생이 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을 자기가 온전히 짊어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일의 결과에 초점을 맞춰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모두 다 성공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그토록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할지라도 100% 순종 아니 성공만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던가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 죽었어요. 순교했다고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로마로 향한 바울이 그곳에서 순교했다는 것은 성공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는 걸음들이 모두 다 성공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공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냥 성공이 보장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집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 그 테두리 안에서 니네들이 마음껏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한 것들 중에도 너희의 책임이 따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한 일에는 반드시 우리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성실이 들어가 있고요. 정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상호신뢰,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호신뢰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책임을 사람들이 보통 지기 싫어하거든요. 그 책임들이 지기 싫어서 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막 대죠. 책임을 지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정하는 일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냥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시킨 대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토달지 말아야 돼요. 책임지기 싫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죠. 자유의지를 주셨고 생각해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셨거든요. 여러분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힘들어도 하나님 제가 선택했으니까 책임질게요 라고 반응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능력을 줄게, 지혜를 줄게, 피할 길을 내줄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은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옳고 그른 일인가?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맞는 것인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맞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내디디면서 나가면 된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계속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했고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내딛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실 겁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 두 번째 말씀으로 지혜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지혜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 진짜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잘 분별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